이번 여름 밴쿠버의 국제전기 자동차 경주 포뮬러 E 레이스가 돌아옵니다. 포뮬러 E 레이스는 2014년 밴쿠버에서 처음 시작된 전기 자동차 경주입니다. 올여름 밴쿠버 다운타운에 돌아올 캐나다 E페스트 행사 측에 의하면 경주는 펄스크릭을 도는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이 중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은 7월 2일 시작할 예정인데요. 큰 경기에 앞서 팬과 선수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이벤트성 경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엔 2022년 시즌 10번째 레이스가 있을 것이며 그 전에 콘서트와 컨퍼런스, 칵테일 등도 제공됩니다. 전날인 7월 1일 금요일엔 연예인 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누가 나올지는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e스포츠 대회도 열리는데요. 상금이 약 5만 달러입니다. 목요일엔 생방송으로 예선 토너먼트가 열리며 금요일엔 결승전을 통해 챔피언이 선정되어 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플랫폼과 게임을 통해 열리는 것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총 12팀이 펄스크립과 사이언스 월드의 코스를 도는 빅레이스는 오후 5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E페스트 행사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들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첫 주에 연휴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봉사활동으로든 관객으로든 경기 날짜를 꼭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네요.